사실 이 질문은 주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휴가 씨가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루고 싶은 것,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미인 것 같고요. 저희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과분하게도 빌보드 핫100 1위라는 성적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제 곧 그래미 후보 발표가 되는데, 그 후보 발표에서 저희의 이름이 한번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BTS 파이팅! 좋습니다. 어떤 의미, 그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했었죠.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고,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2009년에 TI라는 래퍼의 Swagger Like Us라는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처리돼서 거기 제이지랑 TI랑 릴 웨인이랑 또한명더 있었는데 MIA랑 이런 분들이 수트를 입고 올라와서 흑백으로 하는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무대를 저희가 연습생 때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여기가 어떤 무대길래 저런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와서 저렇게 멋있게 무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2009년에 처음으로 그래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 정말 그 그래미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왜 이렇게 특히 뭐 당연히 미국의 시상식이니까 그렇지만 미국 아티스트들이 또 혹은 전 세계의 팝 아티스트들이 왜 이렇게 그래미를 꿈꾸는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서른 한 초반 되면은 귀가 다친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아직 다친 나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연습생 때 혹은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치열하게 들었던 그 당시의 노래들이나 무대들이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무대가 그 그래미 무대였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나마 아, 그래미는 정말 최고의 시상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어떤 그 수상에 대해서 가지는 뭐 음악사적이나 혹은 비즈니스로서의 의미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혹은 저보다도 더 기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연습생 때 무엇들을 준비하고 꿈꾸는 그 어떤 성장기에 저희한테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무대였고, 이제 그래미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그때 이제 유튜브가 그때는 이렇게 부밍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막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막 했던 기억들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